2월 24일 제가 업로드해드린 영상에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와우, 시원합니다. 봄 소식이네요. 영철님. 코로나 뒤덮인 세상에도 봄은 왔네요. 장화나라 권 PD님. 정말 스케일이 남다르네요. 신기하고 놀라고 갑니다. 철인의 TV. 좋은 정보 자료에 감사합니다. 공유하려고 퍼 갑니다. Thank you very much. 아름답네요. 처형님. 와우, 갈수록 태산이 아니라 갈수록 대단합니다. 형수님. 네, 성함이 형수님이십니다.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다고 제 영상에도 꽃이 피려나 봅니다. 예, 시청 시간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런데 또 들리는 소식은요, 많은 분들이 이 물소리가 너무너무 시원하고 힘차니까요, 이 물소리 듣다가 주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설명 들어간, 커바디스탄 설명이 들어간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 아시죠? 자, 그래서 분수정원 들어가기 전에 빵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Ti vedo porchetta. Porchetta. Melanzane. Melanzane. Olive. Olive. Pomodori secchi. Pomodori secchi. Prova affumicata. Prova affumicata. E porchetta. Porchetta. Si sta preparando un panino speciale. Panino invernale. 자, 분수 정원으로 내려가시기 전에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부분은요, 아파르타멘토 노 빌레, 바로 이 총독 지상원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내부를 보시게 되면 느낌이 약간 수도원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좁은 또 긴 복도가 보이는데요, 원래 용도가 프란체스칸 수도의 건물이었는데 총독 지상원으로 화려하게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 지금 프레스코 벽면 천정 치장한 그 분들은 매너리즘 시대의 페데리코 루카리, 로마의 성 루카 아카데미 원장님, 또 리비오 아그레스티, 지롤라모 무치아노, 제사레 네비아에 의해서 치장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시고요. 당시 이 건물에 사시던 분은 이폴리토 데스테 2세 추기경 분이 되십니다. 예, 이분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예, 아버지가 누구신가 하면 이폴리토 데스테 1세, 바로 페라라 공화국 예, 바로 공작이시죠. 예, 페라라 공화국이면요, 이탈리아 중북부에 페라라, 모데나, 레지오 예, 지방에 있던 예, 공화국이고, 당시에 보면 이제 저쪽 그 밀라노에는 스포르츠 가문, 피렌체는 당연히 메디치 가문이 있고요, 로마 쪽에는 바로 교회 국가, 지금의 교황청이 있었습니다. 네, 보통 공화국이면 어디엔가 소속돼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과 바로 교회 국가에 소속돼 있는 공화국이었습니다. 아주 세력이 막강했죠. 이폴리토 데스테 추기경의 아버지는 페라라 공국의 공작이었고요. 어머니가 누구신가 하면요, 이 어머니가 아주 굉장하신 분이신데요. 예, 아마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루크레치아 보르자. 예, 보르자 가문이면 스페인 쪽 가문인데요. 예, 바로 어느 분이신가 하면 예, 알레산드로 6세 로드리고 보르자 그 교황분의 딸입니다. 그 딸이요, 루크레치아 보르자, 그 아들이 최사레 보르자. 그러니까 이 이폴리토 데스테 추기경의 어머니가 바로 그 루크레치아 보르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이따 더 재미있는 얘기 이어서 해드리고요. 지금 아주 물을 시원하게
네, 뿜어 올리는 식이 아니라 이렇게 흘러내리는 식의 지금 분수를 보고 계시거든요. 이게 바로 폰타나 델 오바토, 뭐 타원형의 분수,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티볼리라는 도시를 상징화시킨 분수가 되겠습니다. 일명 티볼리 분수, 타원형의 분수.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지나오셨던 그 건물은요, 아파르타멘토 노빌레라고 그래서요, 네, 노빌 아파트먼트인데요. 주로 이 저택 1층, 한국식으로 보면 이제 2층에 속해 있죠. 주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폴리토 데스테 추기경. 그분이 이 띠볼리 지사로 총독으로 임명받아 오시거든요. 그분이 거하시던 주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계를 500년 전쯤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1549년에 바로 바울 3세 교황분이 선종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콩클라베가 열립니다. 바로 그 시스틴 소성당에서 열리는 그 투표 아시잖아요. 연기로 심해되는 흰연기, 당선, 검은연기, 불발 이렇게 됩니다. 총 54분의 후보자들 중에 실격한 분들 빼고 해서 49분의 후보자들이 경선을 하게 되는데, 이게요, 콩클라베 중에 상당히 좀 깁니다. 55년까지 6년 동안 콩클라베가 되죠. 그때 아주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분이 바로 이폴리토 데스테. 아주 이 그 어머니가 루크레지아 보르지아 이 가문이 굉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추기경들은 많이 나오는데 교황분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대하면서 투표에 나갔는데 그만 낙선이 되죠. 그래서 그때 선출된 분이 바로 줄리오 3세. 그래서 띠볼리 지사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뭐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보면 좌천이 되겠습니다. 예, 이폴리토 데스테 추기경 분이 아주 스펙이 대단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프랑스 쪽의 외교관, 이 교황청 주재 외교관으로 이 다양한 요직들을 거치면서 거의 뭐 교황이 될 그런 인물이었는데, 왜냐, 프랑스 쪽에서는 연관된 분들이 나오면 안 된다. 친 프랑스 쪽.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막아요. 그래서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총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의 그 교황분들이 바뀌는데 다 고배를 마시게 되죠. 다시 한마디로 이분의 집안 사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외할아버지가 교황분이십니다. 알레산드로 6세. 뭐 그 당시는 교황분이 결혼은 할 수가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네포티즘, 바로 조카들 또 사생아들을 정계로 많이 불러들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바로 반노사 카타네이. 뭐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로마 보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굉장하신 분이셨어요. 네, 나바라 광장 반대편 깜포디 피오리 쪽에서 바로 고급 술집을 운영하시던 분이십니다. 바로 그 분의 딸이 루크레지아 보르지아, 바로 이 추기경 분의 총독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왜 남의 집 사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요? 이 분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본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기 또 다른 분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일명 폰타나 델 오르가노, 오르간 분수입니다. 말 그대로요, 이 분수가 이 물의 압력, 물을 높은 데서 떨어뜨리게 되게 되면요, 이 압력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시원한 바람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통풍구를 통해서 그 형성된 바람을 모아서요, 그 공기압으로 어떻게 해요? 오르간을 연주하는 거예요. 이건 뭐 기원전 3세기 때부터 있었던 기술력인데, 바로 프랑스 쪽의 오르간 제작자 또 엔지니어의 도움을 받아서 피로 리고리오가 이 분수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 이게요, 물로 보는 음악 극장이거든요. 잠시 후에 제가 오리지널 리얼 사운드로 이 오르간 분수에서 연주되는 연주를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오늘 수지 맞으셨어요. 이게요, 하루에 10시 반 2시간 텀으로 12시 반
그 다음에 2시 반, 4시 반 이렇게 딱 하루에 네 번밖에 못 들으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불이 켜지고 잠시 후에 귀를 기울이시면 음악이 연주됩니다. 잠깐 설명 그쳤다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주가 끝났습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이게 돈 주고도 보기 쉽지 않은 네, 오르간 연주입니다. 네, 입장료는 12유로인데요. 이게 시간을 잘 못 맞추시면 또 네, 실제 듣기가 쉽지 않으신데 오늘 네, 전체 풀로 오르간 연주를 들으셨습니다. 1572년에 그레고리우스 13세 교황분이 이 저택 이 분수정원을 방문하셔서요. 저 오르간 연주를 듣고 이분이 막 그 분명히 사람이 연주할 거다. 가서 도대체 누가 연주를 하는가 막 찾으셨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분수로 이동하시면서 계속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그 오르간 분수 전체 치장한 모습을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마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재질이 일부 대리석이 있긴 하지만 대리석이 아니라 시멘트와 작은 돌을 이용해서 만든 것을 보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 티볼리가요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트레버틴 대리석. 로마를 콜로세움부터 전체적으로 하얀 백색 도시로 치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30km 지점에 있는 티볼리 대리석 덕분인데 이곳은 대리석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이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바로 그것이죠. 화려한 외교관 생활로 평생을 보내신 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una vita insoddisfatta, 이 만족스럽지 못한 삶, 이곳의 총독으로 지사로 발령을 받아오니까 이게 거의 좌천이잖아요. 그리고 이 티볼리 지역이 거의 그 산악 도시라 돌 많고요. 시멘트로 된 그 돌들 많고 별로 경치도 그래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이 아주 성향이 거세다고 하죠. 그래서 시칠리아 그 원주민들이 시쿨리족이거든요. 그 남부로 내려가다 여다 하나 세워놓은 도시가 바로 티볼리라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요 그 세상의 화려함 아름다움과 그것에 대한 동경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총독 지사관이 원래는 프란체스칸 수도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을 총독 지사관으로 전면 개조를 하게 되고요. 바로 나폴리 출신 피로 리고리오 이분이 음악에도 조예가 있고 건축가에 또 뭐 수리공학 쪽에도 일부 거기다 이제 고고하게 해서 상당히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이 와서 분수정을 만듭니다. 조금 안타깝게 선명하지 못해서 이 막아놔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금 막 물이 지금 떨어지는 안쪽에 이렇게 동굴처럼 생긴 게 보이시는 분 계실게요. 그쪽으로요 공기가 압축이 되면서 아까 바로 위쪽에 있는 오르간 분수를 작동시키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영혼의 도시 로마에 보시면 뭐 트레비 분수라든가 지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크리톤 분수 수없이 많은 분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분수들은요 모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11개의 수로로 끌어들인 아주 깨끗한 식수가 되죠. 그 물로 만든 반면 이곳은 수돗물이 아니라 강물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강 물줄기를 아니에네 강 600m짜리 수로를 지하 통로를 이용해서 바로 지금 분수정원이 있는 반대편에서 끌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초당 한 300리터 정도 물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550년에 총독 지사로 오시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1560년대부터 계속 한 72년에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계속 분수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1500년대 중반이면 전기가 없을 때니까요. 지금 막 시원하게 물을 품고 있는 이 분수들이 다 물의 자연적인 그 성질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든 그 물관, 이 수도관 이걸 통해서 또 물이 흐르는 성향, 또 물이 누르게 되면 압력이 생기게 되죠. 이게 흘러보내게 되면 낙차, 또 힘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을 이용해서 바로 뭐 일명 물놀이가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물구경했다 이런 말을 하실 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분수 정원이 총독지사관 있는 경사진 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일반 분수처럼 전기 모터 압력으로 밑에 있는 물을 뭐 위로 끌어올리거나 이 방식이 아니라
물에 흐르는 성향을 그대로 이용해서 경사면을 이용해서 위쪽에 분수를 작동시킨 그물은 다시 이제 아래로 내려가면서 또 다른 분수를 작동시키는 이런 방식을 쓰게 되죠. 왜 그런 말 있죠? 흘러간 물로는 물레간 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래서 한쪽 위쪽부터 흘러내리면서 여러 가지 수도관 또 당시에는 이제 납과 청동을 이렇게 합금으로 만든 다양한 형태의 관을 이용해서 뿜어 올리거나 흘러내리거나 이런 형태로 분수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 뭐 수리공학 쪽이라든가 이 물이 가지고 있는 뭐 압력이나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인 네이버 누님에게 여쭤보시고요. 뭐 외국에 사시는 분들은 구글 형님께 문의를 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분수 정원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분수 중에 가장 장엄한 분수입니다. 그냥 그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네요. 끊임없이 이렇게 물을 뿜어 올리고 뭐 10m, 15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왜냐 위에서는 막 흘러내리죠. 밑에서는 누르죠. 그러니까 그 관을 통해서 이제 탈출구가 이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쫙 뿜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흘러내리는 거고 저렇게 또 흘러내린 물은 또 다른 분수를 작동시키게 됩니다. 자, 1500년대 중반, 1555년에 이 총독으로 오시게 되고요.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동경과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그다 보니까 이제 피로 리고리오, 이 나폴리 출신 건축가면서 고고학자면서 또 수리공학자들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분수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1610년, 20년에 와서 바로코 대가 베르니니가 또 일부 손을 보게 됩니다. 이따 보여드리게 되는 큰 잔의 분수 하나고요. 지금 보시는 이 분수가 원래는 베르니니에 의해서 만들어졌었는데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면서 좀 망가집니다. 그래서 1927년에 그 베르니니 그 분수 그것을 다시 한번 손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틸리오 로시 이름은 폰타나 디 네뚜노 바다의 신 네뚜노 넵튠 분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물에 수반에 비치는 모습 지금 데칼코마니로 아주 아름답게 보이네요. 지금 이 앞쪽에 있는 이 수반이요 세 개가 있는데 물론 여기 그 물고기도 있고 그런데 저 깊이 꼭 아셔야 됩니다. 4m입니다. 물이 가진 성향 평범하잖아요. H2O 이 물이요 저렇게 흘러내리게 되면 그 낙차와 흘러내리는 힘에 의해서 또 다른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넵튠 분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수 정원에 길들이 나 있는데요. 이게 말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편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는요. 추기경분이 뭐 이렇게 또 일일이 걸어서 다니시기도 쉽지 않고 그분이 그 말년에 발에 통풍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거든요. 치료를 못하고 그 통풍이 엄청나게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 타고 보실 수 있도록 지금 보시는 이 분수는 용들의 분수입니다. 폰타나 데이 드라기 그래서 네 마리의 용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이 로마에 있는 분수들은 상수도 이 수로로 들어온 아주 깨끗한 물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쪽은 아니엔의 강에서 600m 수로로 끌어들인 강물을 쓰기 때문에 이 물에 이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걷어내지 않으면요. 이렇게 지금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이끼가 많이 껴있는데 사실은 이 저 물개처럼 생긴 그 모습이 사실은 네 마리의 용인입니다.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도 잘 믿겨지지 않는데요. 이 분수를 하루 만에 만들었다.
있다고 하죠. 하루 저녁에. 그게 하루 저녁에 가능할까 싶을 정도인데요. 한 일주일은 걸렸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예, 왜 이 분수를 만들게 되냐,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2년에 교황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우고 본곰빠니 충경 분이신데요. 예, 그분이 택한 교황 이름이 바로 그레고리오, 그레고리우스 13세. 그 가문의 분장이 용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시저 달력, 음력 달력을 양력으로 바꿔가지고 유럽에서 13일인가 그 날짜를 잃어버리니까 막 맥주 파동이 일어났고 그랬다고 그랬죠. 달력 바꾸신 분이신데요. 바티칸 박물관에 가시면 그 지도에 방이, 그 가문의 문장이 있습니다. 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572년 5월에 교황분이 되시고 9월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쇼로 만든 게 바로 용들의 분수입니다. 일명 팔랑개비 분수라고 하죠. 바랑개비 분수. 왜냐하면 정원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아까 들으셨던 오르간 분수 연주를 듣고요. 분명히 누가 연주를 한다. 막 그래서 사람을 찾으려고 하셨다는 분이기도 하죠. 뭐 옛날에 저희 시골에 텔레비전 나왔을 때요. 저희 작은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누가 들어가서 저기 얘기를 하냐고. 자, 이쪽에 베스케리아에서 이게 이제 뭐 물고기 이렇게 여기다 또 풀어놓고 키우기도 하는데, 여기 수심이 적혀 있어요. 4m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전에 어떤 외국 친구가 이 난간에서 탁 누워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당신이 깊이가 몇 미터가 되는지 아냐 그랬더니 이렇게 봐요. 그래서 4m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 오시면 이렇게 오래된 나무가 오래되면 이제 가지를 자르고 자르고 그러면 새 가지가 나면서 이렇게 미로처럼 또 아름다운 길들이 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저 끝에는요, 바로 뭐 에베소의 다이아나,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 바로 대지의 어머니 분수 이렇게 되는데, 잠시 후에 보실 겁니다. 자, 어떤 분수가 있는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놀라지 마시고요. 자, 보시듯이 지금 재질은 대리석이 아니죠. 예, 시멘트의 작은. 그러니까 작업이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무리끼가 지금 상당히 이 분수에도 많이 껴 있는데 아주 정기적으로 손을 대야 됩니다. 예, 뭐 성경에 보면 에베소의 디아나, 예, 그러는데 바로 자연의 어머니의 분수가 되겠습니다. 풍요를 상징하고요, 다산을 상징하죠. 그래서 울퉁불퉁, 예, 뭐 가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황소의 고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 13개 정도 지금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발걸음을 옮기면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이제 한 반 정도 본 것 같습니다. 지치시나요? 예, 기지개 한번 쫙 펴시고요. 아주 공기도 신선하고 그러니까 잠깐 마스크 이렇게 턱스크로 하시고 한번 저하고 같이 이렇게 심호흡하시면서 시원한 산소 탱크, 무공해. 예, 나중에 가면 이 공기도 아마 산소도 또 사서 마셔야 되지 않을까. 요즘 코로나 때는 그 산소 아주 비싸게 돈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원 걸으시면서 이 무료, 공짜니까 신선한 산소도 마음껏 들이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주 햇살이 따뜻하게 또 빛이 비치네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모바일 폰은 삼성 갤럭시 A8.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 기종입니다. 자, 이제 앞쪽으로 오셔서 잠깐 좌양좌 하면, 예, 좌 끝에 아까 보셨던 무슨 분수예요? 분수요?
넵튠 분수 폰타나 디 넵투노. 예, 반대편에 보시면 이제 또 저 멀리 지평선으로 로마가 보이게 됩니다. 예, 로마가 1285 평방킬로미터니까요. 서울이 650인가요? 예, 두 배 좀 넘습니다. 예, 제가 살고 있는 이 로마가 이렇게 큰 도시예요. 거의 뭐 편편한 평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의 최고 높은 곳은 해발 60m. 제가 있는 이곳은 해발 235m 고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주 로마 경관도 아름답게 보이고요. 이런 산악 소도시들이 전략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곳에 있는 분들이 이제 이리 침략당하고 저리 밟히고 그러니까 아마 성격이 좀 거칠고 산악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아주 친절하고 좋습니다. 음식도 맛있게 잘하고요. 아이고 뭐 혼자서도 잘해요. 이 한 손에는 저기 짐발 들고 이렇게 또 사진도 찍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걸으면서 하다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제가 그래서 오른손에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드실 수 있는 물입니다. 아쿠아 포타빌레 드링킹 워터 계속 흘러가고요. 또 물 흐르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네, 소리 아주 개울물 졸졸졸이 아니라 팍팍팍 흐르죠. 네, 이런 이유는 바로 이렇게 흘리면서 물에 쏟아진 압력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적당한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텐션은 또 우리들에게 또 다른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그러실 텐데 그냥 포지티브하게 예,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예, 거기에 또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수는 폰타나 델라 치베타, 뭐 부엉이 분수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좀 부분이 망가지긴 했지만 예, 아름다운 장식 예,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고요. 막 새들이 쫙쫙쫙쫙쫙쫙쫙 하다가요 부엉이가 어떻게 울죠? 부엉 이렇게 하나요? 우 뭐 이렇게 하면 새들이 조용해지는. 하여간 이건 또 다른 아주 강력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서 작동은 안 하고 있다는 것 조금 안타깝습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려오시면서 또 그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고 계시는데 지금 이 치베타 분수하고요 부엉이 분수와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공간인데 뭐 저 분수는 조금 이끼가 많이 끼어서 그런데 이 앞 공간이 바로 총독 지사관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이 공간에서 회의를 했다는 거죠. 참모 회의도 여기서 하고 참 그 센스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답답한 사무실 안에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다 보면 진짜 이렇게 머리 빠질 텐데 이런 데서 또 회의도 하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수정원이 무슨 뭐 테마파크 같아요. 여기 올라오시면 저 멀리 큰 로마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 분수는 이름 자체가 로마의 그 애칭이 뭐냐 로메타입니다. 그래서 작은 로마의 분수에서 소 작을 소를 써서 로마의 분수 폰타나 이 로메타. 저쪽에 창을 딱 뜨고 투구 쓰고 있는 분이 바로 로마의 수호 여신이 되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늑대가 쌍둥이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태리 말로는 암늑대니까 루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 건국 신화와 연관된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제 영상 뭐 늑대 신화 이렇게 보시면 좋으시고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 배, 그 다음에 로마에 또 오벨리스크가 많죠. 오벨리스크.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안 보이시는데 지금 저 멀리 예,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런 주택, 연립주택, 여러 가지 분수. 그래서 로마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분수가 되겠습니다. 속 로마의 분수. 예, 뭐 드론으로 탁 뛰면 위에서 바로 예, 내려서 찍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 지금 뭐 제가 드론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해서 또 이 내부에서는 또 사용이 또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제가 아예 위로 조금 발품 팔아서요. 예, 걸어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예, 전망대 역할하는 노대에서 예, 아래로 그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아까 총독 지사 건물 바로 빌라 데스테 건물 부분인데 에, 이 장소는 원래 이제 점심 식사도 하고 이 경관이 좋으니까 에, 그러려고 또 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카메라가 조금 피곤한가 보네요. 예, 잠깐 눈 좀 비비고요. 자, 위에서 이렇게 좀 예, 내려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은 잠깐 난간 꼭 붙잡아 주시고요. 자, 위에서 보시니까 아까 작은 로마의 분수에 이렇게 타원형으로 된 그 부분 보이시죠? 그건 이제 콜로세움을 상징하고요. 또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건물들, 그 다음에 배, 오벨리스크, 예, 그리고 또 로마에 보시면 예, 그 테베레 강 가운데 있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티베리나 섬. 예, 전체적인 모습을 분수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로마가 건국된 뭐 기원전 753년 4월 21일 그 건국 신화에 보면 예, 원래 에, 로마의 그 건국 아버지가 전쟁의 신 마르스, 그 에, 레아 실비아 신전에 있던 에, 여사제 레아 실비아와 사랑이 성행이 되고 거기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로뮬루스 레무스, 예, 강 어귀에 바구니에 걸린 것을 늑대가 물 마시러 갔다가 발견하게 되고 예, 그 늑대가 데려다 키우게 되면서 이제 예, 로마가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상당히 이렇게 예, 강포하면서도 또 포용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전쟁의 신, 어머니 유모가 늑대 여사가 되겠습니다. 예, 이 공간이 이제 1959년 벤허 영화 찍을 때 벤허가 그 해군 제독 다리오마요 그분을 다 구하고 나서 양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화에 보면 이 밤 그 배경이긴 했는데 이 공간이 나왔었습니다. 말 그대로 100개의 분수 지금 흘러내리고 있고요. 위에서도 또 흘러내리고 맨 위에는 이렇게 뿜어내는 식으로 해서 이게 한 쌍으로 세트로 해서 100개가 있는 분수예요. 그래서 이 전체 이 길이가 100m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물을 이 흘러온 물을 또 이렇게 채우거든요. 여기 그 통로에 까날레 이 통로에 이 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깊이가 한 1m 정도 됩니다. 뭐 이 정도로 눌러줘야 아까 그 밑에 있는 다른 분수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물이 있기 때문에 많이 덮여지긴 했는데 각각 다른 동물들의 모습, 이건 대리석으로 지금 조각이 되어 있고요. 입에서 물을 뿜어 내리고 있는 분수가 되겠습니다. 레 첸토 폰타네 100개의 분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체 기본으로 500개가 넘는다고. 여기만 해도 100개, 아까 타원형이 왼쪽으로 가는 분수들이고 지금 뭐 거의 절반 이상이 작은 분수들은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뭐 1000개가 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분수 정원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 걸어가시면서 마치 이렇게 사열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걸어가면 이제 분수들이 이렇게 촥 일렬로 서서 인사를 탁 하는 듯한. 그래서 뭐 혼자 오신 분들은 그렇게 걸어보셔도 되고 둘이 오신 분들은 이 공간은 절대 조선시대 남녀처럼 예, 앞, 뒤, 거리 두고 이렇게 따라가시면 안 되고 손잡고 걸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재미있죠. 이 물
뿜어 나오는 벽이 지금 윙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면 아주 찡긋하면서 윙크를 하네요. 예, 이쪽도 보면 이것도 분수. 지금 제대로 그냥 위에서 흘러내리는 시계 분수가 되겠고요. 예, 저쪽 이제 위로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예, 원래 이전에 분수 정원이 그냥 자유자재로 다닐 수 있었는데 예, 지금 입구 출구를 다 지정을 해놓고 이 코스를 지정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 막 거꾸로 이렇게 가서 보여드리는데, 자 이게 이제 물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물은 드셔도 되는 물입니다. 지금 제가 한쪽을 눌렀었거든요. 지금 이 높이 이 압력으로 나오는 물인데, 자 양쪽으로 똑같은 분배로 해서 물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이제 한쪽을 막으면 어떻게 되냐, 왜냐 예, 이 압력이 생기는데 가만히 두면 저쪽이 터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 높이 두 배 정도로 물이 뿜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 사용한 예, 자연적으로 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과 그 다음에 또 이 기술적으로 이런 관을 이용하거나 또 물의 낙차 여러 가지 누르고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거죠. 예, 이거는 1600년대 그 바로크의 대가 잔 로렌조 베르니니가 아까 왜 넵튠 분수 예, 그 수리하기 전에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예, 폰타나 델 비키에로네, 이 비키에리가 잔이고요. 비키에로네 그럼 아주 큰 잔이란 뜻이에요. 주로 뭐 한국 책자에는 유리잔의 분수, 왜냐 크리스탈 잔을 닮았다. 근데 뭐 그렇게 번역을 해놨으니까 유리잔의 분수인데 아니면 큰 잔이라고 보셔도 되고, 이게 생긴 게 크리스탈 컵 같기도 하면서 이게 백합꽃 모습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이 데스테 가문의 문장이 독수리의 백합꽃 세 개. 그러니까 다 이게 돈 받고 하는 작품은요. 그냥 만들면 안 됩니다. 이 고객님을 잘 서비스를 해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 노대, 이게 원래 건물 뒷면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 이 전체 분수 정원 볼 수 있도록 예, 이 총독 지사관으로 개조를 하면서 만든 부분이네요. 예, 이곳이 바로 티볼리인데요.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다 산이에요, 산. 예, 물론 여기에는 500년 된 고목도 있고요.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아까 보셨던 예, 미로처럼 또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는데, 예, 원래 여기가 이제 그 석회석이 많은 그 산이기 때문에 예, 거의 돌산입니다. 이렇게 무료한 데서 바로 이폴리토 데스테 그 추기경분이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모든 것 예, 투자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멋있는 분수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말 있죠. 이탈리아 사람들 조상님 잘 둔 덕에 먹고 산다고.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분수정원으로 인해서 이게요. 또 문화적인 예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 또 와서 돈 쓰고 가게 만들어 놨죠.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예, 오늘 저와 함께 티볼리 분수정원 빌라 데스테 한번 둘러보셨고요. 이 데스테 가문 소유로 돼 있다가 이제 이 데스테 가문 페라라 공국이 이제 1500년대 말에 예, 끝이 나게 되고요. 이게 이제 합스부르크 가문 소유로 돼 있으면서 예,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예, 끝나면서 이제 이탈리아 정부에서 예, 이 소유주가 되게 되고 1920년 예, 30년에 와서 이제 일반에게 공개를 하게 되죠. 자 입장료는 12유로가 되고요. 예, 유럽 연합 시민이신 분들은 2유로, 저 같은 가이드는 공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예, 감사드립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제 채널 좋으셨던 분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바디스였습니다.